네,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HP 파빌리온 게이밍 노트북 15인치 제품인데요.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8세대 i7-8750H 2.2GHz, 램은 DDR4 8GB, 그래픽카드는 1060 3GB, SSD는 NVMe 128GB, 하드디스크는 1TB,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5.6인치, 해상도는 1920x1080, 144의 주사율을 갖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70W시, 무게는 2.47kg,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적용한 블록 키보드, 색상은 블랙입니다. 그러면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면은 검은색 플라스틱 상판을 갖고 있고요. 가운데 HP 로고가 이렇게 크롬으로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20cm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얘는 그보다 조금 더 두꺼운 2.54cm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굉장히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열 구조로 되어 있고 사방에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HP 파빌리온 게이밍 노트북은 한 손으로 열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었을 때 하판이 약간 들리면서 이렇게 열리게 되네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을 탑재했고요. 여기 하단 보시면 볼드 디자인이 여기서 눈여겨보이는데요. 보통 일반 게이밍 노트북은 힌지가 붙어있는 부분인데 이쪽을 약간 이렇게 드러내면서 조금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이 작은 부분으로만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한 느낌도 듭니다. 하판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판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윗부분에 되게 이쁜 스피커가 있네요. 데니넘 로슨 스피커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키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열의 배열이 되어 있고 오른쪽 끝에 10키를 배열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방향키는 위아래가 자간인 모습이 보입니다. 키보드 아래쪽으로 터치패드가 보이는데요. 터치패드는 세로 크기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죠. 3:4 비율은 아닌 것 같고 가로로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멀티터치가 지원이 되고 아래쪽으로 물리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가 하얗게 적용이 돼서 굉장히 은은한 색감을 보이고 있고요. 키보드 폰트를 보시면 영어가 굉장히 이쁘게 마치 키 스킨을 씌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영어를 크게 배열해서 조금 더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럼 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USB 3.1 포트가 두 개 보이고요. 켄싱턴 라, 그다음에 끝으로 SD카드 슬롯이 보입니다. 네, 반대편에는 3.5mm 헤드셋 콤보 단자가 보이고요. 램카드, 램포트, HDMI 2.0 포트, USB 3.1 포트, USB-C 타입 포트, 그 다음에 전원 단자가 보입니다. 파빌리온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이 어떤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HP 파빌리온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으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파밍 중에는 50에서 6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요. 교전 중에는 심할 때는 4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나 교전 상황이 많을 때는 프레임 드랍이 심해서 플레이하기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파빌리온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살펴봤습니다. 144의 주사율과 1060 그래픽카드를 탑재했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요. 요즘 요구하는 고사양의 게임을 돌리기에는 1060 3GB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USB-C 타입을 활용해서 듀얼 모니터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급 노트북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HP 파빌리온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은 2018년 11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이상 놀이다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